알고 싶어요. 제가 이 자리를 봤는데요. 차가 다니는 길도 아니고 사람이 다니는 길도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버려진 다리 같은데 맞나요? 아쉽지만 틀렸어요. 네? 버려진 다리가 아니라고요? 그럼 도대체 이 다리의 정체는 뭔가요? 아 예, 이 다리는 네. 에코브릿지예요. 에코브릿지요? 그게 뭔데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네. 생태통로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생태통로? 그럼 이 다리는 누가 지나다니는 거예요? 이 다리는 네. 야생동물이 다니기 위해서 네. 우리 사람들이 전용으로 만들어 놓은 다리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니면 안 되겠죠? 네. 아 그러면 이 다리는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아니라 동물들이 다니는 다리였네요? 네, 맞습니다. 수상한 다리의 정체. 알고 보니 야생동물들을 위한 생태통로였네요. 동물들 위해서 만들었다는 에코브릿지. 왜 하필 사람도 아닌 동물 위에 다리를 만들었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몹시 궁금해졌습니다. 왜 동물들을 위해 생태통로를 만들게 된 걸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궁금증을 해결해 주실 박병건 교수님. 선생님, 제가 다리에 있는 생태통로를 보고 왔는데요. 왜 하필 사람도 아닌 동물에게 길을 만들어주는 걸까요? 다리는 왜 만들었을까? 인간이 편하게 다니고 심지어는 아주 높은 곳까지 자동차가 다닐 수 있도록 인공적으로 만든 거죠? 네. 그런 곳에는 원래 다니던 동물들이 길을 잃을 수가 있어요. 원래는 숲과 나무와 풀과 계곡이 있었는데 거기를 시멘트를 만들어 놓으면 갈 수 있었어요. 못 가죠. 게다가 그 자동차가 지나치게 빨리 달리거나 또는 보지 못하고 동물과 접촉하면 충돌로 사고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막으려고 사람이 동물을 생각해서 또는 다른 생물을 생각해서 배려 차원에서 만들어준 것이 생태통로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던 산. 하지만 이곳에 사람들을 위한 자동차 도로를 만들면서 산의 원래 주인이었던 야생동물들의 길이 끊어지게 되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매년 만들어지는 고속도로의 길이는 약 100km. 그만큼 야생동물들의 길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생태통로. 생태통로를 만들므로써 야생동물들의 길도 다시 이어지고 개발로 훼손돼버린 주변의 자연환경도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교수님, 그러면 생태통로는 언제부터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생태통로는 명확하게 기록이 남아있지는 않고요. 네. 실제로는 독일, 영국, 일본, 미국 이런 선진국에서 동물과 사람이 어떻게 하면 같이 살 수 있을까? 서로 다치지 않고 또 길을 낸다 하더라도 도시를 만든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동물들이 우리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걸 연구하다가 만든 것이 생태통로예요. 교수님, 제가 볼 때는 잔디가 깔려 있으면 더 편할 것 같은데 나무가 이렇게 묵어져 있으니까 동물들도 불편하지 않을까요? 물론 이제 학생이 생각하기에는 네. 그 생태통로의 바닥에 간단하게 잘 보이게 짧은 길을 가진 풀이 사면 좋을 것 같죠? 근데 네. 사실 그런 곳을 좋아하는 동물은 극히 소수예요. 작다는 뜻이지. 근데 정작 야생에 사는 동물들은 움직일 때 나를 감출 수 있고 또 상대방이 나를 못 보게 하고 가끔은 그늘에 숨기도 하고 생태통로가 지나가는 길만이 아니라 지나가다가 쉴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숨을 수도 있고 가끔은 잠잘 수도 있는데 그러면 잔디밭을 만들어 놓으면 다 보이죠. 네. 그럼 거기 누가 들어갈까? 아무도 안 가요. 개미만 지나가. 그러니까 크고 작은 동물들이 다 쓸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런 것을 좋아하는 동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배려한 겁니다. 생태통로는 동물들을 위한 곳이기 때문에 깔끔하고 깨끗하기보다는 원래 살던 산속의 환경과 비슷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좋다고 해요. 그래서 생태통로에는 나무나 풀들을 많이 심는 것이랍니다. 그런데 동물들은 정말 이곳을 이용할까요? 한번 봐보세요. 이게 네. 조금 오래되긴 했는데 네.
고라니의 어떤 배설물이에요. 그렇죠? 조금 이렇게 오래 해서 말랐는데, 네. 고라니 이런 배설물들을 보면,